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오늘은 물성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염도입니다. 알칼리니티나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측정하기 전에 염도를 우선 봐야 되는데, 염도에 따라서 물성치가 많이 달라지니 꼭 염도부터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염도를 측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이제 알칼리니티인데, 보통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셀리퍼트 측정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체커가 있습니다. 일단 두개다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편차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칼리니티 셀리퍼트는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사용 설명서랑 이제 각종 시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이런 플라스틱 같은 이제 시약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담아서 하는 건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하는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항물은 제가 미리 짧게 떠놨고요. 대략 한 40에서 50mm만 있으면은 모든 물성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4mm를 먼저 놓고요. 4mm를 넣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기포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기포만큼 이 위쪽에 이미 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mm를 채울 때는 꼭 주사위 끝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물 4mm를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약을 네 방울을 넣습니다. 네 방울 넣고요. 그다음에 한번 정도 흔들어 줍니다. 위아래로 흔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좌우로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약을 1mm를 꼽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mm를 뽑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가 많이 비는데, 이 사이만큼 어차피 이 주사기 앞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까지 1mm까지 딱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흔들어 주면서 이 색깔이 언제 바뀌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표를 보면은 염도가 아무리 낮아도 한 0.6mm까지는 그냥 쭉 넣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물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0.6까지 그냥 넣겠습니다. 자, 일단 0.6까지 넣고요. 자, 색이 바뀌려다가 아직 다시 안 바뀌었죠? 빨갛게 변하면 그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립니다. 자, 지금 색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색이 약간 보랏빛이나 아니면 약간 분홍빛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눈금살을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한번더 넣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기존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0.52 정도 되거든요. 0.52. 그래서 한번더 넣겠습니다. 자, 지금 색이 한번 더 바뀌었거든요. 이때가 지금 0.55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자, 색이 한번 더 바뀌었죠. 지금이 0.49 정도 됩니다.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색이 이제 크게 안 바뀌었죠. 그러면 아까 넣은 0.49 정도가 맞고요. 0.49면은 지금 대략 0.48에서 0.5 사이니까 한 7.7에서 8.0 사이 그 정도 되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로 나누면 한 7.85 그 정도 되겠네요. 한나 체커는 방울수로 떨어뜨리진 않고요. 한 번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좀 매우 간편합니다. 자, 이런 거에다가
그런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품을 팔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한 8, 9천 원 정도 하고요. 구매를 하시면 이 안에 주사기랑 시약이랑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작 방법은 여기에 정확히 10mm 눈금성까지 넣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10mm 정도 됐죠?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거는 감안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닫고, 그다음에 여기 전원을 키면은 C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네, C1이 나왔죠? 이때 이제 시약을 넣습니다. 시약병을 넣을 때는 아까 만져서 지문 같은 게 묻을 수도 있으니까 꼭 옷에 혹은 뭐 안경 닦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넣고, 다음에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C2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제 C2로 바뀌었죠? 이때 다시 열고 여기 안에 이제 시약을 넣게 됩니다. 시약은 1ml를 넣습니다. 역시 이 안에 동봉된 주사기로 쭉 짜서 이렇게 끝까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맞추면 이안 부분만 차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게 되고 다음에 이것도 좌우로 흔듭니다. 위아래로 흔들면 안에 기포가 생기면서 물성치를 체크할 때좀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아래로 흔들어 주지 마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지문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넣고 이거는 빗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이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더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m 단위로 수치가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131이 나왔습니다. 131 정도면은 대략 여기다 0.056을 곱하면 아까 말씀드린 DKH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7.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는 7.7 정도 나왔잖아요. 이두개다 약간씩 편차는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기준점을 잡고 그냥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7.3이 됐냐 아니면 7.7이 됐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 나온 이 수치를 유지만 해주시면 됩니다.